시카고 윈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한미동맹재단 USA는 2023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에이현 호텔에서 뉴욕, LA, 시카고 등 미주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지도자급 인사 13명을 초청해 한미동맹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한미동맹 USA 라스베가스 서밋 2023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미동맹재단 USA는 미주 지역에서의 한미동맹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작년 12월 15일 출범한 하와이주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날 행사에 특별 초청으로 참석한 한국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김진영 회장은 1시간에 달하는 기조 강연을 통해 1953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하는 6.25 전쟁의 휴전에 대한 동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성사된 한미 동맹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하게 한 것으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한미 동맹 시작의 역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5년 동안 전 정권에 의해 약화된 한미동맹을 제대로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미주 지역 내 민간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요동쳐도 이 동맹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밑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노력하는 조직과 세력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그 결의를 다지고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한 배를 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갑시다. 한국 보수주의 연합의 창립자이며 공동 의장이기도 한 김명혜 회장은 한국의 지난 정권 하에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한국과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회상하며 지금은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기초로 평화통일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정책 기조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일에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 일부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한미동맹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와 종전선언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주 각 지역에서 참석한 13명의 한인 지도자들은 미 의회 지난 회기에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에 서명한 44명의 미 하원 의원들에게 지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세력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기반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법안과 종전선언 추진에 대응,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정책 지원, 공공외교 및 동포사회 활동 제한, 북한 인권 및 북한 이탈주민 이슈 등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4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예대한 세미나와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도출하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부응해 미주 지역 동포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고 미국 정가와 주류사회에 대한 민간 외교 활동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실질적인 한미동맹 강화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 DC, 뉴욕, LA, 시카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덴버, 달라스, 휴스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등 미주 15개 지역에서 한미동맹재단 USA 지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USA 부회장인 본사 김완기 회장과 취재팀이 참여했고 차후 제작될 한미동맹 70주년 다큐에도 일부 다룰 예정입니다. 윈TV 뉴스 정혜경입니다. 한미동맹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9일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안은 기업 및 부자 증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연방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정부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예산안 편성, 심의,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은 공화당이 쥐고 있어 정부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업과 부유층 증세로 정부 부채를 줄이면서 사회 안정망도 확충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인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예산안이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블룸버그 통신도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화당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바이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BS. 미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해 대규모 명예 퇴직에 들어갑니다. 지난 1월 내년까지 2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공언한 GM은 올해에만 비용 절감액 중 30에서 5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CNN 비즈니스는 GM이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정규직 사원, 최소 2년 동안 근무한 글로벌 임원을 대상으로 명예 퇴직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8만 1,000명의 정규직 노동자 중 명예퇴직 대상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정하진 않았으나 미국 내 전체 사무직 5만 8,000명의 절반 이상이 대상자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GM은 오는 2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는 6월까지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이들에겐 근속 연수당 1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과 배터리 제조 시설 건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GM으로서는 내부 전략 수행을 위해 비용 절감이 절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 전망 이전봉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미국인들은 소셜 시큐리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선 도달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예산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오고 있으니 미래에는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연구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이 향후 파산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세금이 늘거나 베니핏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소셜 세금이란 은퇴 계좌에 돈을 넣는 것과 유사하므로 못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은퇴 목적을 위해서라도 소셜 시큐리티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느냐를 떠나 한인들의 은퇴 플랜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업을 가진 경우 이른바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즉 페이롤 택스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페이롤 택스는 IRA와 유사한 은퇴 구좌에 돈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것이 바로 미래 은퇴 플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면 신탁 계좌로 알려진 연방 재무부에 두 개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나는 은퇴자들과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베니핏을 지급하는 올드 에이지 앤 서바이벌 인슈런스 트러스트 펀드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가 생긴 근로자들에게 베니핏을 지급하는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트러스트 펀드입니다. 이런 기금은 연방 재무부 채권에 투자됩니다. 연방의회는 기대 수명과 수입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셜 베니핏 공식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는 8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밀레니얼 같은 젊은 세대들은 소셜 시큐리티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일하는 기간 중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택스를 감당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저축의 일부만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베니핏은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만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조각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으며 항상 다른 형태의 저축, 즉 IRA나 직장 내 401k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베니핏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그 갭을 메워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가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약 1억 9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고 있으며 약 7천만 명이 매달 베니핏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은퇴 플랜은 한인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합시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계나 프로스포츠계 등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혹은 유명 프로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홀 오브 페임 시상을 합니다. 최근 스코키의 한 핫도그 비즈니스가 지역시장에 수여하는 내셔널 핫도그 홀 오브 페임에 지정되자 타운 내 주민들의 시선이 쏠린다는 소식입니다.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는 이 비엔나 비프 핫도그 비즈니스인 댄지어 핫도그는 이런 상을 수상한 전국의 145번째 요식업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코키의 조지 반 듀센 시장이 직접 시상식에 나와 댄지오 업주에게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키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비즈니스는 부친의 가업을 이은 자녀들이 운영하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버브 글랜뷰와 버팔로 그로브에도 지점을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은 물론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핫도그 가게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주행 중 운전대가 떨어진다는 두 건의 보고가 나온 후 2023년형 테슬라 모델 Y 12만 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023년형 모델 Y 차량 두 대에서 운전대가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운전대를 운전대 기둥에 부착하는 볼트가 없는 채로 구매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리콜을 요구하기 전 단계로 범위, 빈도 및 제조 공정 평가를 위한 조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도로교통국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014년형 테슬라 모델 S가 캘리포니아에서 일으킨 충돌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테슬라 차량은 소방차 한 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